올해는 군 복무기간 단축과 양심적 병역 거부 등 병역과 관련한 굵직한 현안들이 많은데요. 신임 이계용 경남병무청장에게 주요 병무행정 현안과 대안을 들어봤습니다. 최영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부임하신 지한두달 이계용 정도 경남 되신 걸로 알고 병무청장은 우선 생각을 하고 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국민적 관심은 물론 전력 약화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있지만 이는 기우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.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하고 특히 전투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력을 오히려 강화될 것으로.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복무는 절대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병무청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대체복무 제도가 편하다 하는 생각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병무청의 입장입니다. 경남 지역의 사회 복무 요원 수급 불균형에 따른 대치 적체 문제는 공공기관 등의 인원 증원을 적극 요청해 내년엔 다소 완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 소집되지 않은 사회복무 요원의 장기 대기 기간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 청장은 이밖에 병역 판정 검사에 필요한 병원 서류 발급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군 운전 경력 증명서도 이제는 병무청에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소개했습니다. MBC 뉴스 최영태입니다.